비 엄청 많이 와.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이네. 아니, 어제는 천둥번개 치더라고. 요즘에 빨래도 잘 말려야 될 것 같아. 덜 말려면 걸레 냄새 나는 거 알지? 계속 나던데, 티에서? 건조기에서 안 꺼내서 그래. 빨래 담당인 네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같이 빠는데 왜 오빠 거에서만 나는 거 같지? 어? 같이 빠는데 이상하네. 돼지들은 그 있어, 그 냄새가. 여기가 예산시장이구만. 나도 와보고 싶었어. 사람들이 다가가지고. 근데 되게 많다, 평일인데. 너무 아파. 대기해야 되나 봐. 아, 그래? 뭐 먹을래? 메뉴를 봐보자, 오빠. 일로 와봐. 한 바퀴 둘러보자, 일단. 먹을 거 되게 많다. 튀김집이다, 오빠가 좋아. 오빠, 이게 여기서 메뉴 골라가지고 아까 저 가운데 가져가서 먹는 거네. 야, 푸드코트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 뭐 먹고 싶은데? 나 일단 시원한 거. 내가 딱 생각한 조합을 지금 여기서 먹고 있어. 고기랑 국수 팔더라고. 비빔국수 같은 거 같이 먹어. 나는 시원한 거. 그러니까 오빠 시원한 거 맛있는 거 하고 메뉴 말이야, 메뉴. 이걸로 하면 되겠다. 1인상 차리. 2인으로 하면 되겠다, 우리는. 우리는 3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2인만 해. 다른 것도 먹게. 그래? 배불러. 근데 모자라지 않을까? 기름 받침이 어딨지? 토시살 도래창 이렇게 할까? 그래, 그렇게 먹자. 삼겹살 맨날 먹는 거니까. 이거는 먹고 다른 거는 사가자, 갈게. 숙소에 가서 먹게? 형이 왔을 때 먹어줘야 돼, 맞지? 맛있겠다. 나 도래창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너? 근데 기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이거. 그래서 이게 맨 위에 가고 밑으로 가서 기름 없는 거라 하더라. 오빠, 내가 이거 꽂고 있을 테니까 오빠가 고기 먹고 싶으면 사와. 냉칼국수야. 맛있겠다, 시원해가지고. 금방 다 꽂네? 응. 금방 꺼지던데? 목소리가 들어갈라나 모르겠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노래까지 나와가지고. 먼저 맛을 봐봐. 진짜 새콤달콤하다. 맛있다. 뭐 하나 먹어? 뭔 맛이야 이거? 뭔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엄청 느끼하다 근데 이거. 기름이 엄청 많잖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칼국수. 시원할 것 같아. 면이 칼국수 면이라서 되게 쫀득해. 맛있지? 엄청 상큼하네, 면이. 삼겹살 더 먹을래? 그래. 그래도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부속보다는. 난 좋아. 다 좋아. 하늘 점심부터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해?
맛있어. 먹어봐. 노래창 되게 특이한 맛이긴 한데 맛이 없진 않거든? 진짜 느끼하긴 하다. 어, 근데 그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바삭바삭하게 해가지고 비만 안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엄청 습해, 맞지? 고기 빠먹을 때 더우면 힘들어. 오빠 삼겹살 말고 다른 거 뭐 하나 더 먹을까? 내가 발라줄게. 수술하는 거야? 숟가락으로 하면 더 편할 수 있는데. 죽이지? 이거 뭐야 이거? 낚시 바늘. 낚싯줄인가 이거? 저 간판에 낚시를 잡은 거라고 써있어. 난 그냥 써놓은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낚시를 잡은 거야 그럼? 잘 발랐어. 맛있다. 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나 지금 밥 생각했는데. 나 얼마 주고 샀어 이거? 8,000원. 포장은 어, 6,000원. 그럼 안 비싼 거 같은데 맞지? 응, 안 비싼 거지. 근데 그걸 바로 갖다 먹으니까 딸 때도 더 맛있어. 이거 내가 딱 한 쌈으로 싸줄게. 왜냐면 껍질이 지금 짭조름하거든. 껍질 바삭. 밥이 있어야 돼 역시. 오늘 초복이니까 그냥 닭 사갈까? 오빠? 이것도 하나 사자고. 이렇게 소스를 막 만드는 거네. 감사합니다. 오빠 비밀번호 뭐야? 내 핸드폰 번호 뒷자리. 전화번호 모르냐? 와당 되게 낫다. 오, 하얗다. 깔끔해. 와. 물을 더 받아놓자. 좀 더 차게. 아니, 지금 할 거야? 어. 지금 한다고? 꿉꿉해. 씻으려고. 또 딴 데 보니까 또 여기 목욕하려고 또. 여기 운동 되겠다, 오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숙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엘지 스타일러가 출시된 지 12주년을 맞아서 이제 전국에 280군데 정도 되는 감성 독채 숙소랑 협업해서 이제 여행지에서도 스타일러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스타일러 이용 후기를 SNS에 게시하고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수 게시물을 선정해서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그리고 감성 숙소 50% 할인권,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뭘로 하지? 저걸로 해, 주황색. 내가 쪼개볼게. 이상해! 이게 맞아?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너 얼굴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가야지 나오지. 액자 안에 들어가려면 야 이걸 얼굴에 대고 있으면. 아니 근데 오빠 이렇게 해도 어려워. 혹시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진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둘 다 사진을 너무 못 찍어.
여기서 이벤트 참여 동의하기. 여기서 인스타 계정하고 연락처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벤트 참여는 다 끝났고 이제 LG 스타일러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표준, 급속, 강력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맞는 걸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LG 스타일러에만 있는 트루스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저희 옷감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면 소재도 있고 캐시미어, 뭐 실크 등등 되게 다양한데 그 옷감에 따라서 스팀 양이 조절돼서 이제 옷을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이제 트루스팀이에요. 오빠 것도 줘봐. 냄새나? 꿉꿉한 냄새나. 약간 그 젖은. 아까 고기 먹고 지금 날씨도 안 좋으니까 강력으로 돌릴까 그냥? 여러분, 그리고 여기 건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장마철이고 되게 습도 높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건조 기능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물놀이하고 이제 젖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넣어서 되게 말리고 하면은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몇 개를 먹은 거예요? 나 하나밖에 안 먹었어. 어, 뭐야 이거. 아니, 그거 밥만 먹은 거지. 지영, 너가 아까 LG 스타일러 저거 기능 설명해줬잖아. 그때 약간 홈쇼핑 같았어. 나 울렁증 있잖아, 발표 울렁증. 막 설명해주는 게 되게 익숙하지가 않지. 그치. 약간 막 볼이 떨리는 것 같아. 경련 일어나는 것 같아. 막 나도 볼이. 내가 경련 나는 게 느껴져. 경련 나. 오, 안 되어도 되겠지? 자. 오빠, 내가 여기 딱 밤성 숙소에 맞게 와인잔에다가 스낵 먹으려고 갖고 왔지. 이거 아까 먹어봤는데 예상 가는 맛이긴 한데 되게 먹을만 하더라. 맛있으니까 두 개씩이나 먹었겠지. 근데 비가 진짜 언제까지 올라 그러나. 어우, 시원하다. 이거 청양고추야. 근데 맛있다. 그래? 응. 맛있네. 오우,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오, 야들야들해 보여. 나 주는 거 아니야? 약간 스테이크 소스? 돈가스 소스? 약간 그런 맛 나. 아까 뭐 그거던데 보니까? 사과 있잖아, 예산. 그 이용한 소스라던데. 애기들도 되게 좋아해, 맛이. 괜찮네. 응. 오늘 초복이야. 그렇더라? 보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두 번이나 말했는데. 아, 맞다. 시장에서 얘기했었지. 딴 생각하고 있더만, 뭐 먹을지. 아까 따뜻해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식었는데도 먹을 만한데, 그냥? 응. 뻑살이 엄청 뻑뻑하진 않다. 난 오늘 예산시장 갔었잖아. 근데 먹어보니까 다 평균 이상으로 괜찮게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대중적으로 되게 좋아할 맛들이야. 그러니까 호불호 없는 좀 그런 맛들이 많아. 근데 그 도래창은 좀 호불호 있겠더라. 기름 많아서? 그거 약간 대창급이던데, 기름이. 그래도 그냥 기름 싹 빼가지고 바싹 구워 먹으니까 먹을만 하던데. 그래도 조금 찍어 먹어도 괜찮더라고. 나 처음 먹었잖아. 갈치도 맛있더라. 따뜻하게 먹으니까 바로 구워가지고. 그거 알아? 나 두 살 줄은 거? 나도 줄었어. 넌 한 살. 넌 생일 1월이잖아. 난 생일 안 지났으니까 두 살 줄었지. 몇 살이야? 37. 어려졌지, 갑자기. 근데 나 오빠 나이도 잘 몰라, 근데. 나 근데 다 어려 보인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 왜 그런지 알아? 왜?
내가 딱 얘기해도? 살찌면 얼굴이 둥글둥글해 보이는 거야. 근데 오빠랑 나랑 집에서 술 안 먹잖아. 그치? 각자. 근데 여행 가면은 되게 잘 먹고, 보통 집에 있을 때는 난 친구들이랑 먹고 너도 너 친구들이랑 먹고 이렇게 먹잖아. 근데 원래 본체 많이 안 먹게.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이사 갈지 청소하는 영상도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완료가 됐었거든요. 근데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의 이사 스타트하고 있었는데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짐 조금씩 날랐잖아.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살던 집 거기 진짜 놀 데가 없어가지고 TV 옆에다가 계란을 뒀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냉장고에 못 넣고 옆에다 빼놓고 막 그랬지. 김치도 맨날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셔버려. 반찬도 하루 이틀 안에 다 안 먹으면 셔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호강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구독자님 덕분에 네가 얼마나 호강하는 거냐고. 아 우리가. 그지? 그지. 구독자님들 아니었으면은 절대 못하지. 짠. 가자. 이게 어떻게 한 잔이냐? 한 잔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한 잔이지 이게 뭐 두 잔이야? 뭐 하는 거 알아? 뭔데 이게? 왜 불멍하는 거더라? 이거 불멍인데? 여기도 불멍하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어떻게 해. 아침 먹고 갈 거냐고 아니면 그냥 갈게. 먹고 가. 아 어제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일 아침 먹고 갈까? 먹고 갈까 말까 먹고 가자. 자기 전까지 계속 찾았어. 뭐 먹을지. 어, 국 먹는 거 같지? 근데 맛은 있는데 그냥 캡슐 커피가 편하다. 이거 한 잔 타 먹으려고 설거지를 몇 개 해야 되잖아. 그치? 갈고 컵 닦고 쓰레기 그 나오고. 근데 캡슐은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땡이니까. 됐어? 무슨 냄새가 다르다. 냄새 좋아. 옷이 빠스락거려. 그러니까. 우리같이 1박 2일로 놀러가도 잠옷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 있으면 좋아. 나 지금 카메라 켜줬는데 이거 벗으려고 그러다? 근데 식당 언제 열지? 너 좀 찾아봐. 그러니까. 몇 시에 열어? 거의 10시에 열긴 하지. 근데 진짜 옷에서 냄새 하나도 안 난다. 근데 옷이 좀 빳빳해진 것 같아. 새 옷 같지? 바싹 말라서 그래. 이게. 그런가 봐. 습기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옷에. 그러니까 어제는 좀 축축하잖아 아무래도. 구이에다가 순두부도 있는데 맛있겠다. 아니면 저거 먹을까? 구이 먹긴 좀 그러니까 훈연 모듬이랑 전골 소짜리 하나 먹자. 그치? 근데 여기 늦게 오면은 재료 소진이래. 오늘 평일이라 그렇게 맛있지 않을까? 이건 바로 나오네. 미리 돼 있는 거니까. 나는 귀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맛있다. 비린내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네. 곱창이 되게 많이 들었네. 많아. 맛있다. 양이 딱 적당한 것 같은 게 더 많잖아? 그럼 좀 물려, 훈연은. 아, 적당한 거? 딱 작게 맞게 나오네.
그 근처에 왔으니까 다 먹고 가야지. 따로 시간 내서 이거만 먹고 오기엔 힘들어. 왔을 때 다 맛은 봐야지. 궁금하긴 했어요, 약간 유튜브로 봤을 때. 다 가니까.